네, 오늘은 그 뉴런 모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런 모델 관련해서 크게 네 개의 주제가 있고요. 오늘은 그 신경세포의 동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이게 생물 공부라는 거 아니니까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보시면 뭐 이렇게 신경세포라는 거가 결국 이제 뉴런이죠. 이게 용어상 신경세포라는 게 바로 이제 뉴런이다. 용어는 동일한 거고요. 여러분 뭐 생물학 때 배우셨으니까 중요한 건 결국 이거를 모델로 해서 저희가 정보 시스템에 도입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거죠. 수상돌기 그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얘가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요게 이제 받아들여서 요 안에서 뭔가 작업을 해서 축사를 통해서 보내고 축사 말단으로 보내진다는 거. 그럼 얘는 또 다음에 있는 신경세포로 요게 또 전달이 된다.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뭐 이쪽 부분 저희가 뭐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 없고요. 결국은 이런 저희 이제 인간이 가진 신경세포를 흉내내서 결국 인공신경망이 이제 구성이 된다라는 것만 이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하나 이제 좀 알아볼 건요 이제 요 가중치와 임계값이죠. 즉, 요, 이제, 그, 수상솔기로 들어온 값들이 요, 핵으로 전달될 때, 바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가중치를 갖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이겁니다. 얘는 3, 2, 1. 그래서, 뭐, 들어온 값이 만약에 10이다. 얘도 10이고, 똑같은 것이 10이 들어오더라도, 요 가중치에 따라서, 얘는 뭐, 30이 되겠고요. 얘는 20이 되고, 얘는 10이 되겠죠. 이거를 어떤, 내부적인 어떤 메커니즘 통해서 출력은 이거로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요게 이제 가중치고요. 임계값은, 여기서 이제 어떤 이런 가중치를 곱해서 정의된 값들이 이제 내보낼 때 어떤 특정한 기준값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나올 건데, 이제 이게 보통 0에서 1. 즉 1을 넘지 않는 값을 내보내게 되겠죠. 요거는 임계값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뒤에 진짜 저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여기 보시면 좀 알아두실 건지 수상돌기, 뭐 축삭,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달하는 축삭 말단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네, 이건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자세히 보고요. 저희들이 뭐이 영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